저와 함께 홋카이도 크루즈 여행 가시죠. 초호화합니다. 6월 17일 속초항을 출발하는데요. 오타루, 하코다테, 아오모리, 속초로 다루는데 속초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무료로 셔틀버스 운영하고요. 5,000명 탑승 규모입니다. 대극장에서 어마어마한 공연 펼쳐지고요. 뷔페식, 최고급 음식 다 무료로 골라서 드십니다. 218만원서부터인데 이봉규 TV만의 특별 할인합니다. 30만원 상당의 한삼인을 증정해드립니다. 여보시죠? 초호하죠? 아, 기가 막힙니다. 어마어마한 가수들 공연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저도 토크 콘서트 합니다. 저를 만나시죠. 같이 가시죠. 080-526-7777 전화하십시오. 자, 김소연 변호사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그때 기억나는데 그 버닝썬 사태에서 터졌을 때도 많은 활약을 했잖아요. 뭐 우리 이봉규 TV에서도 방송에서 많이 거기에 관해서 지적해줬고. 네, 저는 예. 이제 뭐 김상규 씨. 김상규, 예. 네, 한테 이야기 듣고 관심을 갖고 계속 있었고. 네. 그때 이제 근데 사건이 너무 좀 복잡하고 방대하게 됐고. 네.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많아서. 네. 또 상규 씨 말을 듣고서만 또 제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슈를 알리는 데만 그냥 좀 도움을 드렸는데 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제보를 접수를 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고 예. 다음 주, 다다음 주쯤에 안민석 등을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상규 씨가 얼마 전에 뭐 방송 나와서 이야기 좀 하던데 그 네. 내용은 대략 상규 씨 방송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네. 최근에 그 이게 버닝썬 사건하고 아무 상관 없었던 정준영 황금폰 사건이 있어요. 네. 그 사건으로 버닝썬을 덮었거든요. 네. 그 덮는데 일조했던 일당이 있어요. 네. 누구입니까? 그게 항상 세트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게 안민석 뭐 그리고 또 SBS 연예뉴스의 강경윤 기자 그리고 포렌식 업자 사실은 복구업자인데 본인이 포렌식이라고 주장을 하는 복구업자가 사실 세월호 때부터 세트플레이를 했더라고요. 네, 이들이 포렌식 하면서 국민을 계속 포렌식 하면 뭔가 정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아 그러네. 네, 그렇게 해서 몰고 간 사건들이 제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건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에 직접 관여를 이 사람들이 했었던 건 사실이고 예. 기사화도 돼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건 그 국정농단 사건 때 뭐 최순실 씨와 뭐 또 그 청와대 쪽 뭐 누구의 통화 녹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뭐 또 노승일 막 이런 사람들 예. 녹음 파일이 몇 개 터진 게 있었고 네. 그것도 제가 좀 의심하고 있고요. 얘네들 수법을 이제 이번에 확인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네. 녹음을 예를 들면 대표님이랑 저랑 통화를 두세 번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통화에 있는 아 예예 예 하는 제 대답하고 네. 뒤에 통화에서 대표님이 아 그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 합성을 해서 합성 거랑 합성을 해가지고 야. 인정을 하는 것처럼 만드는 야. 식의 조작질을 하더라고요. 야, 무섭다. 네, 그게 조성은 사건. 아. 조성은도 통화 녹음 나왔었거든요. 고발사주. 예. 네. 네, 그 사건. 그리고 또, 한서희, 양현석, 그, 마약 제보 사건. 예. 네. 그리고 또, 뭐, 연예인들 사건 있어요. 구혜선 사건, 뭐, 이혼 사건, 구혜선. 네. 뭐, 여러 가지 사건에서, 심지어 도도한 사건. 네. 예. 네, 그런 강용석 사건. 예. 이런 데서 이들이 얽히고 설켜서, 때로는 뭉치고 때로는 각자 플레이를 하면서 사건을 끌고 왔어요. 아. 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마다 세월호, 버닝썬 이거 다 어떤 사건들이에요? 윤지호, 네. 다 어떤 조성은 구반사주 정권을 비호한 사건들이죠. 문재인 정권을. 그렇지. 예. 네. 그리고 중요 사건들을 시선 돌리기를 하게 만든 사건들이에요. 최순실 뭐 이런 거. 그러네. 예.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에 있어서 사실은 최순실 태블릿 PC는 탄핵 사건의 증거로 쓰이지도 않았고 전혀 중요한 이슈도 아니었어요. 예.
거기 나온 자료들도 별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포렌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람들의 눈을 눈가기를 다 막아버리고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뭔가 엄청난 게 발견된 것처럼 이게 포렌식 하니까 뭔가 비밀스러운 게 드러난 것처럼 이렇게 네. 네. 자,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김상규 선서랑도 이제 어쨌든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는 편이었고 네. 제가 최근에 이런 문제 제기를 이제 자세한 통해서 네. 했거든요. 네. 그리고 엄중 경고를 하니까 상규 씨도 이제 같이 이제 다시금 이제 김규 박사님한테도 나오고 예. 본인도 활동을 하더라고요. 예예. 예. 그러니까 상규 씨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제보를 온 게 예. 정준영 사건 때 그 성폭력 피해자 네. 가족분께서 연락이 왔어요. 아 예. 네. 근데 자 정준영 폰은 권익성과 아무 상관없는 수년 전 그로부터 수년 전에 예. 폰을 복구를 맡겼던 거를 업자가 들고 있다가 네. 권익선 터지니까 권익선의 그 카톡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 권익선 관계자가 네. 승리하고 한두 명 있었다는 걸 엮어가지고 이 황금폰 사건을 권익선 사건으로 사실상 만들어버려 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 카톡방에 이제 지들끼리 남자애들끼리 연예인들하고 뭐 드러난 인물들끼리 네. 뭐 여성들 비하하는 뭐거나 아니면 성관계 영상, 성 강제추행 영상이나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외부로 유출하거나 하진 않았고. 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외부로 유출하면 범죄인데 자기들끼리 돌려본 건 들키지 않는 이상 범죄로 처벌은 안 되거든요. 예. 네, 자기들끼리 한 거니까 이거는 뭐 어디 외부로 어디 올리고 그런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일부러 사실 사람들 폰 뭐 지나가는 사람 남자 꼬맹이 애들 중고생 애들 거 폰만 뒤져봐도 야동 한두 개는 있을걸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복구업자가 다른 이유로 맡겼던 폰을 가지고 들고 있다가 권익선 딱 터지니까 이 방에 승리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익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네. 그 중에 이제 피해자분 한 분이 연락이 와서 자기는 잊고 싶고 그게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뭐 정준영을 고발을 하지도 않았고 다시는 기억도 하고 싶지도 않고 내 신상이 드러난 것도 너무 싫고 정준영은 알아서 뭐 국가에서 처벌을 했지만 자기는 고소도 안 했대요. 증인으로 나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 이 업자와 연결된 강경윤 기자가 SBS 단독 보도를 계속 이어갔거든요. 그 카톡방을 봤다면서 네. 기가 막히죠. 그러네. 근데 그 기자가 카톡방에 있었던 피해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또 다른 방송사에 이 친구들의 인적사항을 넘겨서 취재를 시키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저 세트플레이네. 어? 네. 그러니까 김지은처럼 만들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제 거절을 하고 이런데도 수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또 BBC에다가 네. 이 피해자 신상을 넘겼다는 거예요. 영국 BBC 방송에요? 뭐 BBC 국내 지사에 연결됐죠. 아 그러니까 하여튼 BBC 방송에. 네.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메일을 받고 화들짝 놀래서 또 막 트라우마 생기고 이래가지고 뭐 일도 못하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뭐 방송 제작을 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강경윤 기자 소개로 연락을 드린다.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또 넘긴 거예요.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2차가에 명백하고요. 네. 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준비해서 고발할 예정이에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네. 고발하시면은, 그 고발. 안민석이가 네. 지금 뭐, 김만배 거의 봉지욱 기자라고 뉴스타파로 간 JTBC, 원래 JTBC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이준석 징계 때도 이준석을 비호하다시피 한 엉뚱한 방송을 장의사에 관한 저랑 통화 녹음을 까면서 엉뚱한 방송을 한 봉지욱이라고 있는데요. 네. 봉지욱 기자가 뉴스타파로 가가지고
지금 이제 또 자기가 김만배 정영아 녹음파일 전부 분석, 그걸 또 어디서 구한 거예요. 이거 수사기관에 있는 거를 분석을 했다라고, 거기에 최순실이 언급됐다라고 지난번에 지난 주말에 PD수첩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안민석 이걸 홍보를 하고 그 내용을 쭉 보면 최순실 언급은 김만배가 허세 부리면서 아, 나 박상도도 알고 최순실도 알아 하고 정영아한테 허세 부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마치 최순실과 그 박상도 의원이야 개입되는 거 드러났지만 최순실이 이거 뒤를 박상도 뒤를 봐줘서 자기들 사업을 끌고 왔다는 식으로 방송을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자 녹음 파일이 등장해요. 네, 감민석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다 이런 식이에요. 녹음 파일, 카카오톡, 네, 포렌식,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복구업자가 대부분 끼어 있었던, 심지어 한서희라는 연예인 지망생이 네. 양현석 고소해서 양현석 1심 무죄 받았거든요. 네. 네. 그 사건에는 아예 이 세트 플레이어들이 그 한서희한테, 한서희가 마약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요. 네. 항상. 근데 이 친구한테, 너 추가 마약 안 걸리게 공익신고 하게 해줄게. 변호사 소개해줄게. 해가지고 공익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그때 걸린 사건은 면죄부를 받았어요. 공익신고란. 이게 공통적인 키워드가 포렌식, 공익신고. 그래. 안민석, 공범자, 강경윤 기자, 디스패치. 세트플레이어들이에요. 그러네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 우리 국민들 제가 항상 몇 발자국 앞서서 설명해가지고 처음 설명드릴 때는 그게 잘 못 알아들었어. 예. 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예. 지나고 나면 그렇지. 제 말 웬만하면 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이 사건 진짜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자, 그 고발한 다음에 또 저 자세히 또 우리 시청자한테 설명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김소연 변호사 또 큰일 하네. 안민석 이거 잡아야 됩니다. 야, 이 포렌식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이런 걸 꾸몄단 말이야. 세트플레이로. 요것들 봐라, 이거. 이거 저 고발한다니까요. 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